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를 소개하는 철철한 아저씨 해피 갱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서울의 청담동이 있듯이 호주 시드니의 청담동, 일명 더블베이. 야, 더블베이 까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더블베이가 어떤 곳인지 생생하게 까보겠습니다. 자, Let's hit it! 여기 위에 보시는 코카콜라 사인 보이시죠? 아, 뭐 사인을 뭐 코카콜라를 특별히 선전해 주는 건 아니고요. 킹스크로스의 면물이에요.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여기서 이거 코카콜라 선전하는데, 이거 딱 뜨면 킹스크로스. 자, 더블베이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여기 약간 분위기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청담동. 디자이너들 옷들도 있고 모델들도 많이 걸어다녀요. 호주의 유명한 셀럽들 꽤 많이 살죠. 이거네요. 보석집. 보석집 되게 멋있고 귀엽네. 어? 오, 안에가 왜 이렇게 깊어? 옆에는 또 바로 또 디자이너 브랜드. 로컬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게 참 많아요. 이거. 근데 가면 뭐 옷 하나에 막 몇백 불씩 돼요. 역시 부티가 살살 듬뿍 묻어나오네요. 여기 미용실. 아, 살벌해요.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저 앞쪽에 무슨 마켓인지, 마켓이 쓴 것 같아요. 한번 가서 털어보겠습니다. 까보죠, 한번. 장이 있었어요. 장 섰네. 뭐, 이거 며칠 장인가? 한 2일장? 3일장? 정도 될 것 같은데?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댕댕이, 댕댕이도 왔어. 여기 댕댕이 하나 더 있네. 여기 댕댕아. 큰 댕댕이, 작은 댕댕이. 이 봉고 커피숍. 봉고. 봉고차에다 뒤에다가 커피숍. 재밌죠?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머핀. 저기 있어 있네. 그래, 프레시 뉴욕 스타일. Hello, how you going? No, not really. No, I'm sorry. This is the very first time. So that's why I was surprised. It's the greatest cake in the history of cake. Is that right? Looks great. Yeah. It's a tradition. Oh my god, you've got a few. Well, we've 자랑 엄청 하네요, 주인 아저씨가. 이거 진짜 맛있는 거라고. 유명하고 맛있는 거라고. 자, 이것도 이건 케밥인데 케밥. I'm going back to it. Yeah. For example, what is made of? This is really good. Oh, okay. It's from Africa. No, this is from Congo. My community is Indian. 아, 와이프가 또 썰 풀기 시작했어요. 저 썰 풀면 끝이 없어요.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먹어봐야지. 이렇게 물건을 먹는 걸 팔 거면 하나씩. Amazing. Amazing. 제가 잘 치는 맛. Amazing. 진짜 맛있다. 그치, 맛있지? 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팍 드는데? How do you sell it? Per kilo? Per 100 grams. Per 100 grams. Yeah, okay. 파마슨 치즈인데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가 직접 만들었다는데. Thanks. 오, 댕댕이 하나 더 왔어. 댕댕이. 여기도 지금 얼굴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여성분들 장난 아니에요. 오, 또 이거 라이브 뮤직까지 하네요. 와. 이럴 줄이야. 야, 아저씨 얼굴 장난 아닌데요? 수제버거. 역시 동네가 틀리네. 응? 동네가 틀려. 그럼 현재 시간 뭐 11시 좀 됐는데, 와우. 이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뭐 하는지? 구경 한번. 예, 네, 우리 빵 한번 봅시다. 빵 한번. 같은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빵들하고. 너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여기 다 또 동양 사람 하나도 없어.
무기감. 블랙을 시켰는데 커피가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나왔어요. 커피가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느낌. 아, 마셔보겠습니다. 아하, 역시 맛있어. 이렇게 안 마시는데 사람이 많을 수가 없지. 맛있어요. 와, 롱블랙인데 롱블랙은 보통 커피 향이 너무 진해서 어떨 때는 막 마시기 불편할 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좋아요. 커피 40년 인생, 아우 딱 좋아. 아, 40년은 좀 긴가? 커피 30년 인생. 한국의 서울 청담동, 또 발음 안 된다. 청담동. 청담동이에요. 일단은 또 얘기지만 동양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어, 일부러 이렇게 찾아온 건 아닌데 왜 가는 곳마다 동양 사람이 없지? 약간 좀 무서운 느낌? 근데 백인들이지만 얘네들은 저기 주이시예요. 주이시들이 많아요. 돈 많은 주이시. 분위기가 여기가 호주나라는 땡큐. 와, 치킨 파스토 시킨 거고요. 뭐 양이 근데 오 양이 꽤 돼. 우리 와이프가 시킨 수프인데 호박 수프. 파스타. 오늘도 역시 내게 맛있다. 안 짰으면 좋겠는데. 맛있네요. 오, 맛있다. 자, 빵에 와이프가 먹는 수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찍어서. 근데 내게 더 맛있다. 이 치킨 페스토는요, 여기 방울토마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락켓이에요. 락켓. 그 다음에 마늘, 갈릭 들어가 있고, 이거는 치킨 가슴살이에요. 그러니까 치킨 가슴살 파스타인데, 일단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맛있고요. 대부분 양이 파스타 이런 게 그릇은 큰데 양 막 그 주먹만큼 나오잖아요. 이거는 양이 또 많아요. 자, 양 보세요. 여기 좀 양이 많아. 양이 많아. 한가득이야. 지금 한 10숟가락 먹은 것 같은데. 맛있어요. 성공한 것 같아. 파스타 맛있네요. 자, 마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막 치즈 막 씹었는데 그 치즈의 그 향. 껌껌한 향. 뭐야 이거. 또 들어왔어.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진짜 맛있다 고백했어요. 또 왔어. 와, 와이프가 뒷내기 망정이지 안 됐으면 나 가만 안 있었지. 주위에 테이블도 보면은 파스타들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뭐 그 이유를 알겠다. 또 들어왔어 또. 아, 여기 다시 오고 싶다. 다시 이름 베이크바 다시 오고 싶다.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개런치 할게요. 마지막으로 국수 하나 남았어요. 국수 딱 하나 남았어. 국수 먹고 남아 있는 빵으로. 뭐 애들 힘들 텐데 설거지 대충 해줘가지고. 맛있어요. 이렇게 다 음식을 비웠고요. 진짜 거의 뭐 혓바닥으로 8층 정도에. 자, 와이프도 다 먹고 뭐 숟가락 젓가락 다 올려놨어요. 맛있게 잘 먹었고요. 파스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파스타만큼 내가 먹은 치킨 가슴살 파스타. 여기 더블베이 우러스 앞에 있는 이름이 베이크바. 오케이, 꼭 드세요. 자, 여러분, 오늘 호주 시드니의 청담동 더블베이 한번 까봤습니다. 어떻게 영상 재밌게 잘 보셨어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재밌는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팍팍 좀 밀어주시고요. talk to you soon. Bye.